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 다. 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대선 선거 법정 선거 운동 비용이 513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뭐 물론 다음번 대선 얼마 될지 모르지만 기준이 없으니까요. 네. 사실상 2017년 대선 대전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을 하는 자로 이준석 대표를 규정했을 때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총질이란 건 뭡니까? 우리나라는 총기가 허용이 안 돼 있는 나라잖아요. 총을 쏠 수 있는 환경은 전쟁밖에 없거든요. 네. 내부 총질이라는 건 내가 적군하고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데 내 등 뒤에서 나에게 총을 갈기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내부 총질의 정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군을 다치게 하고 있는 사람을 이준석 대표를 규정한 것이고 네. 오늘 뭐 이준석 대표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인용했습니다만 거기에 박민영 대변인도 들어간 식으로 지금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여하튼 이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 총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대응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는 이제 2027년 대선을 바라보고 당신과 대척점에 서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를 지켜보는 것으로 저는 관전의 포인트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아, 친이준석계를 이제 제거 대상이라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천하람 위원장도 명단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이제 호남 쪽이기 때문에 본인 처신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처신에 따라. 하려면 줄 수 있는 거니까. 1250원은 그 혁신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이고. 책을 더 많이 했어요. 250원은 어디서 나온 감정감입니까? 아, 이게 그 팔각형으로 생긴 성냥 기억나십니까? 아, 예, 예전에 고향집에 가면 예, 있는 예, 예. 그 성냥 한갑 가격입니다. 그거 어디서 검색한 거예요? 아, 뭐 찾으면 다 나와요. 네, 네.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저희 당 내에서 아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불난 집에 기름 붓는다, 뭐 이제 내부 총질을 본격 시작했다 막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이준석 대표가 약간 애처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불을 지르는 거는 맞는데 저는 그 화력의 수준이 그냥 성냥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불길은 정말 크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SNS에 글 쓰는 거 정도인 거 아닌가. 네. 저는 물론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 크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냥 가격을 한번 정해봤고요. 이준석 대표도 불을 지르기로 한 거는 맞습니다. 아, 마음을 먹은 거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다음 대선까지 노리고 뭐 전면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세력이 있고 이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과거에 이준석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다. 그 둘을 분리하는 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이거 명확히 밝힌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흑화가 시작되는 겁니까? 뭐 흑화까지는 아니고요. 윤석열, 이준석 두 분이 합이 잘 맞아서 갔으면 진짜 황금 콤비가 됐을 것 같은데. 아, 네네. 이게 공짜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말 쓴소리 겸 얼마나 성공한 것 같은 얘기입니까? 집에서 번개할 때까지는 좋았거든요. 네. 아 너무 좋았다. 둘이 막 잘 맞을 때는 저희 당이 막 너무 잘 나갔는데. 후드티 입었잖아요. 후드티. 네. 그런 면에서 이런 내용이 왜 그 두 분 내부적으로 이런 소통이 참 안 될까? 저는 후드티 입고 여의도역에서 인사할 때마다 집에 가서 윤석열 후보께서 적었다에 한 표 걸렸습니다. 아. 오늘 나의 기분에 대해서. 아 뭐 대충 어떻습니까? 아, 네. 아. Stay!